안녕하세요. 다림 비전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감히 그 비디오로 이야기하는 강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강의를 비디오로 한다.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실을 스마트폰에 볼 수 있는 스마트 클래스가 바야흐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동안 성경 역사 5800년 동안 칠판이 없었던 학습 방식, 그리고 이제 칠판이 나온 200년 이후 우리는 지금 교실에 와서 했던 수업을 랜선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스마트 교실 시대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러한 수업 방식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비디오 방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하는 그러한 새로운 디지털 줌을 이용한 혹은 웹엑스를 이용한 강의 방식의 한 방식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로 또 저희가 그동안 20년 이상을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통해서 MBC에도 뭐 TV조선에도 많은 방송사에서 사용했던 날씨 프로그램 기술, 그것도 거의 전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바야흐로 이 스마트 클래스 강의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 혹은 4G, 5G의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교실에 오지 않고 보는 강의 장치. 그래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줌으로 있게 되고 선생님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생님과 칠판이 이 가상 공간에 보여지는 가상 강의실, 온라인 스튜디오 장치를 교탁에 만들어 넣어서 작동자 없이 움직이는 그런 장치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도록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다음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터를 가지고 그냥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다음 장, 이전 장 이렇게 누르면은 넘어가듯이 하는 그러한 수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가 녹화가 안 되던 시대에 있었다. 강의 녹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강의 녹화가 불가능했고 원격 수업이 불가능해서 원격지의 수업을 불가능해서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교실에 가야 했고 또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대의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30만 이상의 선생님들은 지금 방송 방식 어떤 형태로든 비디오 오디오가 나가는 방송 방식을 통해서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방송에서 저는 이 수업 방식이 질적 저하를 우려한다.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이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도 그 방식으로 듣지만은 많은 과목은 소위 칠판을 필요로 하는 과목은 이 방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 줌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그 화면 쉐어링 방식을 쓰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교실 수업과 비교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혹시
교실 수업으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다는 방식이 됐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강의 장치를 통한 실시간 강의의 새로운 방식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대면 교실 시대의 수업 방식 시대에서 비대면 스마트 교실 시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대면 수업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실을 더 크게 더 많은 학생들이 듣게 또 더 다른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기술적인 대용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이러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일반 수업 방식보다 만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식이 교실에 보여져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만약 이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 방식이 이렇게 듣는 방식보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낫게 되고 또 이런 방식, 즉 아이스튜디오의 강의 방식이 선생님도 강의하기에 더 편하다,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수업하는데 더 용이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학생이 질문하면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원격지 학생에 보여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사용되어진 교실 선생님 강의 방식의 또 다른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를 지금 제 자리 앞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지금 이쪽 화면에 제가 있는 장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메뉴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카메라 지금 이 카메라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쪽 카메라에서 여기 보이는 장치에 제가 이 세 개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쪽이 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제가 나가는 강의 화면 이것이 이제 저 칠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가 스위칭하는 화면들입니다. 즉 그 방송국에서 이게 스위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하게 되면 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스크린 2에 제 화면을 그리게 되면 한번 그 보드 1에다가 넣어볼까요? 보드 1에다가 제가 만약에 화면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보드 1, 보드 2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화면의 내용을 스위칭할 수가 있게 되고 자동으로 제가 이 보드 3로 이것이 이 그 포인터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쪽을 보드 3라고 해서 가게 되면 이 화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드 3로 가는 순간 여기 나오는 것을 누르면 만약 제가 이 다림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다림을 누르면 다림이 나오게 돼서 이 화면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칠판 안에 보이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스위칭이 된다.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장면이 턱 변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 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장치가 알아서 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인공지능형 PD들이 이렇게 스위칭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이런 큰 교실 안에서 이 안에서 이 교실이죠.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칠판들을 이렇게 써 보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 화면을 변화하는 것이 아무런 제 주변에 사람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는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는 제가 보여줄 장면이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여기에 가게 되면 이쪽 화면에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해서 이 메뉴가 아니라 이 파워포인트 파일, 즉 V보드 1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보여줄 장면들을 누르면 파워포인트로 변화된다. 지우면은 써진 것이 지워진다. 다 클릭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눌러보면 거기에는 지금 다시 파워포인트 파일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다음 장을 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실 안에서 이 방식을 썼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를 3년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폴리텍에서 실시간 발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학회에, 인터넷 학회에 많은 사람들은 와서 일반적인 학회 방식, 즉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강사가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조명이 없이, 어두워야 되니까 조명이 없이 여기서 하면서 사람들이 강의하시는 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업을 했던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보기 위해 교실에 온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했지만 제 차례에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한 크로마키를 가져가서 이때는 코로나 때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조명 이것도 제가 개발해서 이렇게 놨는데 조명을 놓고 앞에 요 아이스튜디오 당시 이동식 아이스튜디오 갖다 놓고 여기 다른 장면 다 여기에 다른 오디오 이런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일로 나가서 강의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때 이 폴리텍에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처음 보는 물론 이 프로젝트가 충분히 크거나 밝지는 않았지만 제 얼굴이 여기서 제가 여기 앞을 보고 할 때 카메라가 저를 여기다 찍어서 나오는 장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제 얼굴이 커져가면서 제 눈이 이 눈동자가 제 눈동자 보이시죠? 이 눈동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는 수업이 됨으로써 강의 집중도가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는 세계 최초의 simultaneously eye contact이 되는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동시에 제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그걸 보는 학생들은 그 수업이 자기 자신에게 private lesson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HRD 협회에서 제 강의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강의가 만약 여러분들 모두가 저하고 동시 눈맞춤이 돼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강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모든 학교의 교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한번 강의한 것이 과거에 없어졌던 소위 휴발성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가 도서관에도 또 후세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동영상이 되었다고 하면 교실에서 본 이 수업 그대로의 비디오가 스마트폰으로 영원히 전송, 보장, 보관, 재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소위 강의는 이제 한번 하면 교실에 가지 못한 학생이 보지 못했던 시대에서 이제 그 강의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챌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의실, 컨퍼런스, 미래부에서 했던 VR 컨퍼런스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화면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은 전부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실에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교실을 보지 않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실 안에서 아름다운 가상 강의실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장치를 가지고
VR이 아닌 AR 방식으로 이 교실에 있는 선생님과 칠판을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보내서 원격지 학생과 이 로컬 선생님이 컨벤셔널한 강의를 하고 있는 방식.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보면은 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이런 방식의 교실 수업을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이렇게 원격지로 보냈을 때에 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가 누가 더 높으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원격지 아이스튜디오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더 몰입된 수업을 보는 것을 이 줌이 나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저는 이 비디오를 그대로 동시에 아이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되면 스마트폰을 7인치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은 그 학생 화면이 실제로는 저 스크린 교실 앞에 있는 200인치 스크린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텔레클래스라는 단어, 텔레 프레젠테이션, 원격 리얼타임이 붙은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됐지만, 지금 줌으로 하는 것도 됐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이 텔레클래스가 라고 정의하기가 좀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들이 불편하지만 들어야 되는 할 수 없어서 줌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줌 클래스가 아닌 줌 미팅 통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수업하듯이 미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저는 이 아이스토리를 통해서 줌에 연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줌 툴이 전송을 시켜주고 아이스튜디오의 가상 교실 장면을 여러분이 스크린을 볼 때는 그 스크린이 윈도우가 돼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선생님, 교수자와 또 원격지인 학습자를 동시에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강의 방식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포인터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된다. 마우스 포인터만 가지고 쓰면 된다. 와콤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도 된다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방식이 강의를 하는 교수자도 수업을 듣는 원격 학습자도 또 교실 안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학습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만약 이 방식이 더 편하고 좋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도 교실에 가지 않아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면 수업에서 오는 그 필링을 다 커버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대면 상태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교실은 원격지든 로컬 교실이든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이든 강의 집중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줌이나 웹엑스나 혹은 구글 미드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든 또 지금 우리 포항공대에서 만든 비미팅이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수업의 교실의 공간을 클라우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격 교실 수업을 제가 직접 엊그저께 대전에 있는 TP 회의실과 제 방에서 해보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잠깐 플레이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광민에 오시면 한 번씩 여기 오시는 것은 여기 스프레이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저처럼 아무 데서나 회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각 GP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고 친구들하고 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서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준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그 특허를 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강의하듯이 이걸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퍼져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저처럼 아무 데서나 회의를 할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각 TP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상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서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줌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이제 그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인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파워포인트 화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강의하듯이 이거 누르면 다음 장, 다음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저절로 커져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교실용 책상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방송국을. 그러니까 올인원이죠. 모니터, 카메라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저는 이 장비 작동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공지능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D들이 지금 이 비디오는 엊그저께 대전의 테크노파크 원장님 방에 기관장님들이 모이는 데에 데모를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이 장비를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게 만드는 장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에 이 포인터입니다.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는 그 포인터인데, 저는 이 방송국의 스튜디오, 또그 안에 있는 카메라들, 그리고 그걸 작동하는 스위처,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TD, PD의 기능을 전부 하나로 넣어서 선생님이 혼자서 하게 하면 방송국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큰 중형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가져오는 퍼스널 컴퓨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줌을 통해서 혹은 다른 툴을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방송을 비디오 오디오를 전송해서 상대방이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는 텔레비디오 기술을 이용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교실에 가져와서 칠판도 보여야 되고 학생도 보여야 되고 강사도 보여야 되는 이 스위처 믹서 스튜디오, 이쁘게 스튜디오를 꾸며서 거기에 카메라맨들이 들어가고 그걸 스위칭을 한 TD들이 하던 작업을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 선생님의 제스처나 얼굴이나 또 포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학생이 봐야 되는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만드는 스튜디오 제작서부터
스튜디오 안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넣고 다양하게 보여야 되는 카메라들 배치와 카메라맨의 역할까지를, 그리고 그걸 스위칭하고 보여줘야 되는 모든 기능을 선생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디자인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다른 스튜디오, 이것은 TV조선에서 그림 그린 스튜디오를 잠시 썼습니다. 거기에 여러 칠판을 넣어서 책상과 칠판들을 가지고 강의실 안에 지미집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보여주는,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하는 이 파워포인트로 가면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돼서 자연스럽게 스튜디오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는 절차와, 그 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볼 때 다양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안에서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16대의 카메라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을 전환할 때 여기 스위처에서 누르면 풀스크린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클릭만 하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이전 장으로 가면 이전 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그것을 스위칭하는 것을 선생님이 원할 때마다 원터치로 일어나게 돼서 그 지휘 스위치를 바꾸고 카메라맨이 왼쪽을 보이고 하는 모든 것을 PD가 하고 있는 것을 이 아나운서, 즉 선생님이 혼자서 하게 만들게 되고, 원격지에 있는 학생을 질문하는 것은 마치 방송국의 중계차가 현장에 가 있어서 리포터 나오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리포터가 동시에 줌을 통해서든 웹엑스를 통해서든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방송국의 종합 운영을 선생님이 할 수 있게 만든 아이스튜디오를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방송국은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1인 컨텐트 제작으로 실시간 줌, 구글, 원격 리포터를 연결해서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동시 방송을 하면서 줌으로 인터랙티브 질문 대답이 하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교수 학습, 원격 수업, 교실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한국 정보, 제 이름을 조금 그렇게 했지, 교육정보학회, 교육공학회, 죄송합니다. 교육공학회, 또 미디어 공학회, 지금 갑자기 제가 이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두 개 공동학술대를 저희 장치 다섯 대를 이용해서 5개 세션으로 전국에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썼던 이 타이틀이 주제가 그쪽 그 학회에서 준 그림을 일부 잘라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교수학습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의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MBC의 HD 날씨 방송을 처음 할 때 MBC의 그 방송팀에서 이스라엘제를 가지고 와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국 기술로 실화입니다. 박인지가 하던 박인지 아나운서께서 했던 그 날씨 방송을 한국이 만든 기술로 한 그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전문 PD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든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버추얼 스튜디오, 2002년 IBC에서 저희가 전 세계에 이야기를 했던 그 기술을 더 쉽게 만들어서 올인원으로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TV조선에서 이런 쪽에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북한 영변에 원자로 냉각탑이 폭발음과 함께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장비가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전파를 탔고 한 대에서 다 현장을 지켜본 성김 당시 미 국무부 과장은 그 안에 저런 카메라 액션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트랙리스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허 기술에 의해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이제 교육에 넣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위칭,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들이 들어가서 스위칭이 돼야 되고 이 장치는 실제 교실에서 그린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스튜디오, 리포터가 들어가는 거, 카메라 스위칭들, 특수효과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방송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조, 부조, 복잡한 데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이 기능들을 이렇게 장치 한 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교실에 놓으면은 앞에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작게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여기다 달는 것도 있고 지금 그 HRD 협회에서는 이대로 된 것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스피커 마이크가 일체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 여기에 있는 다섯 개의 모니터가 있듯이 이쪽에도 이 장치 안에 이 그 모니터들이 그렇게 배치돼서 가도록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줌으로 연결된 학생들, 5G, 4G로 연결된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림만 뒤에 두게 되면은 저처럼 되는 것, 또 학생들을 찍어서 다양하게 스위칭하면서 보여주는 것.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제 카메라나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그런 스위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이것은 이제 몇 달 전에 서울 동구청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이러닝 센터에 아무도 없이 개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줌으로 들어오고 방송이 나가고 선생님 혼자서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하는 또 이렇게 회의실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우리 그 나디아 연대기에서처럼 선생님이 그린에 오게 되면 그런 클라우드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 선생님 얼굴이 나오면서 프레젠테이션 교실이 보이면서 그 교실의 옆에는 학생들이 보이는 줌이 학생이 보이면서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그러한 온라인 스마트 교실이 된다. 그 교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뭐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이 스튜디오를 한번 제가 어떻게 바꾸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배경에 저러한 지금 이 하늘이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다른 그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 그림을 줄일 수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렇게 스크롤링을 해서 날아가게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밤하늘처럼 할 수도 있어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 회사 로고를 넣어서 지나가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컬러를 줘서 흘러가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자유롭게 하게 되는 기술을 써서 우리는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3D 기술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V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이스튜디오의 가장 상위 버전인 그 장치를 써서 제가 조금 더 현란하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제상 이것을 써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선생님마다 다양한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안에 책상이 여기 있는데 이 책상을 색상을 바꾸거나 또 알파를 주거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크기를 바꾸면 이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다른 카메라로도 이것을 넣을 수가 책상으로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내용들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 마음껏 교실을 꾸미게 되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카메라맨이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더 가까이 가서 바꾸거나 멀리 갈 수 있거나 하는 것을
다양하게 실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에서 두 번째 카메라를 이게 쭉 들어가서 그 지미집, 아주 비싼 기술이죠. 지미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그 두 번째 장면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장점은 각 카메라의 장면마다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오브젝트, 테레비나 또 조명이나 데코레이션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첫 번째 그 스크린을 이렇게 안으로 옮기고 좀 줄이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보일 스크린을 여기다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는 그 소위 그 대면 학생들을 여기다 보여주는 이 장면을 또 이 뒤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뭐 데코레이션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이쪽에도 움직여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장면마다 각 카메라마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다양한 칠판의 배치와 내용을 자유롭게 바꿔지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많은 장면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는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드는 기능, 스튜디오 제작 기능과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를 배치하는 기술, 세 번째는 지금 저 뒤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카메라 작동을 하는 PD 기능, 그리고 이 프로덕션 스위칭이 되는 기능, 여기다가 이 PPT를 보였다가 혹은 이런 다른 사진을 보였다가 이런 그 메뉴를 보였다가 지금 이 작동하는 메뉴를 여기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면 메뉴가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 설치된 우리 다림의 V스튜디오 장면의 스케치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스위칭하는 것을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탁에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프로젝터에다가 도큐멘트 카메라를 보였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였다가 하려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여기는 원클릭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기술적인 배경을 가진 저희 기술들이 적용돼서 이렇게 복잡한 방송국을 원터치로 만들고 그것조차도 시설하는 것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책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거에는 카메라까지, 마이크까지, 장비까지, 모니터까지를 일체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작은 공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게 했다. 이런 아이데스크를 만들어서 교탁으로 더 간결한 것까지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을 써서 그 하는 장치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를 붙일 수 있게도 하고 이 교탁 안에 프로젝터로 연결도 하고 또 방송 나가는 쪽에 연결도 하고 옆 교실로도 되고 이런 것을 다 IP 혹은 HDMI로 연결을 하게끔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줌, 미트, 화상 수업들이 일어나게 하고 여기 한 모니터는 출력으로 또 한 모니터는 줌 환경으로 또 한 모니터는 페이스북 방송이 되게 하고 파워포인트 프리뷰도 넣게 되고 또 OBS나 이런 것들의 메뉴도 만들 수 있게 해서 총 5개까지의 스크린이 제공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4개가 연결돼서 선생님 보는 거 하나, 학생들 보는 거 하나, 또 운영자 혹시 있게 되면 오퍼레이터까지 하는 것까지 4x4 출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VR, AR 클래스, 꼭 버추얼이 아니라도 AR, Augmented Reality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일렉트릭 보드, 그림도 그리고 칠판도 하고 일렉트릭 보드가 있고 가상 카메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스마트한 PD 기능이 탑재돼서 선생님은 강의에만 집중하면 된다. 저는 지금 이 발표를 파워포인트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실시간으로 한 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누구든지 강의할 때 마치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수업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모든 것을 편하게 가상 세트를 쉽게 만들어 멋진 교실을 쓰게 되고 아나운서 가상 전자칠판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가상 카메라 설정 및 운영을 해주면 1번 카메라는 이
이 칠판을 크게 하고 2번 카메라 저 칠판을 크게 하고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디자인하고 낳고 나면 자동으로 전문 PD 방송국이 하듯이 장면이 액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은 스튜디오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3D 디자이너가 없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바로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바꿔도 되고 그냥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그 안의 원리는 이렇게 책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옆에 그 벽이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바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만 그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그냥 쓰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장면의 필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가져가도 되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던 멋진 사진을 저 뒷배경으로 넣게 되면 그 현장에 여러분 스튜디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누구나 레고형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 기술을 제공해서 어떠한 방식보다도 멋진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상 씬 어느 카메라 12개가 있는데 그 카메라마다 해당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하게 되면 프리뷰 아이콘이 생겨서 직관적으로 뭘 누르면 된다. 또 이 버튼이 있어서 눌러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포인터에 의해서 다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AR 기능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과 찬송과 성경 말씀들을 다 이런 스위치 믹서 특수 비디오 효과 이 6ME가 아니라 3D 공간에서 할 때는 무한대의 에미 효과를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스위치와 믹서 프로덕션 스위치가 되고 3D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 스크린이 실제 플랫이 되지 않은 것이 커브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 스크린이 이렇게 커브로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어서 이것이 굉장한 그 입체감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것은 Full 3D, Real Time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술은 그 안에, 이 iStudio 안에 모든 비디오 인풋, 또 출력 화면들의 아웃풋, IP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 나가는 거, 스피커 연결,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마이크 인풋에 대한 마이크 인터페이스, 노트북 인풋 4K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도 다 캡처해서 갈 수 있는 인풋 캡처들이 프리젠테이션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소위 이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질문할 때는 대면 수업 학생이 올라가고 비대면 학생이 오면 비대면 줌 화면이 여기에 같이 보여져서 두 화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화면 안에서 이렇게 줌 학생들의 질문이 오면 줌 학생을 이렇게 그 지적하면 커지게 되고 또 그걸 더블 클릭하면 줌 학생들이 더 커지게 돼서 자유롭게 선생님이 모든 것을 원터치로 이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43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 장치가 올인원 데스크탑 좀 복잡하게 생긴 거긴 하지만 이것이 카메라 결선 오디오가 다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돼서 컴팩트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에 바퀴들이 달려서 쉽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 방에 쓰듯이 컨퍼런스 룸 여러분 미팅하고 있는 회의실 안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데모한 것처럼 이런 회의실 안에서 줌으로 들어오는 학생 또 여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채팅으로 들어오는 거 방송이 나가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대면 학생이 보는 스크린과 비대면 학생들의 얼굴이 함께 보여지는 이러한 일체형으로도 개발을 해서 되게 됩니다. 아이스튜디오는 크게 네 그룹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E스튜디오, M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 V스튜디오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개의 제품의 E스튜디오는 크로마키 없이도 되는 E스튜디오 더 쉽고 간편하고
또 지금 있는 것 같이 3D가 만들어지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도 더 단순하게 이 스크린이 막 다섯 개씩 가지 않아도 되는 두 개나 세 개로 되는 단순한 형태로 해서 이 복잡성과 기능에 따라서 가격도 또 사용법도 편리하게 하는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방송국 뉴스에서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뉴스는 아나운서 설명을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죠. 그 프레젠테이션은 어깨걸이라고 하는 모니터가 한 개를 사용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풀스크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는 장면을 쭉 나가다 다시 아나운서가 나왔다 하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HRD 협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조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이런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는 다양하게 300, 400, 4000 이렇게 가고 있고, 이름을 이쪽에는 E스튜디오, M스튜디오, V스튜디오 이렇게 붙인 이유는 E는 every place에서 할 수 있게, 크로마키 없어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M은 믹서 스위처 기능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믹서 스위처 기능에다가 VR과 AR 기능을 집어넣은 거고, 아예 4000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3D가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2D로서 3D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그러면서도 다섯 개의 모니터까지 지원되는 강력한, 지금 제가 한 거랑 똑같이 되지만은 스튜디오들을 좀 더 쉽게 만들게 되어 있고, VS4000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3D 스튜디오를 만들게 돼서 약간의 가격과 또 교육기간이 조금 하루,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은 한두 시간이면 교육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국 도구까지 쓰시는 분은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실에 오면은 프로젝터 그냥 노트북 연결하면 하듯이 그냥 혼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M스튜디오는 이렇게 그 메뉴 화면이 조금 더 재미있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화이트이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노트가 커지게 나옵니다. 모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이 자막 또 이 노트, 파워포인트 할 때 노트만 넣으시면 그 노트가 크게 나와서 프롬터처럼 보고 읽을 수가 있게 되고, 또 필요하면 이 부분이 이 타이틀 레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 타이틀 레이어의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노트가 자막으로 나가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다름의 특허 기술로 자막을 후 편집해서 들어가려면 너무나 어렵고, 컨퍼런스 같은 데 오시는 분들이 파워포인트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강의하게 되면 자막까지 만들어져 나가게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비대면 교실을 촬영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아주 종편 방송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교실, 미래 교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원격 교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강의 방식이 어느 곳에서나, 교실에서나, 노트북에서나, 회의실이나 기존의 스튜디오에서도 만들어진 것은 다 바뀌고, 강당 바뀌도 변하는 새로운 VRAR 방식을 이용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모를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이렇게 보였을 때 집중도 있게 보는가, 또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는 40명, 50명 봤지만 사실은 나중에 1000명, 2000명이 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서 이렇게 그 컨퍼런스 1인 중계도 해봤고, 또 저희가 이 방송 장치를 아까 한 것처럼 컨퍼런스 룸이 30분이면 다 들어가 설치해서 되게끔 만드는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 또 이렇게 혼자 앉아서 하는 강의, 서서 하는 강의 이런 것이 되게 하는 운영 교육 없이 바로 방송이 되는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 렉처 데스크,
라는 그것도 만들고 또 이렇게 노트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 스튜디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 모바일 형태로 하고 스튜디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개발을 했고 이렇게 프로페셔널 장비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이 폴대나 이렇게 모니터만 달면은 현장 어느 강연장이라도 가서 현장에서 이런 것을 이동식을 교실에서 방송할 수 있는 이동식 트랜스포터블 시스템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기술적인 거니까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주조 보조가 있는 방송실을 회의실이든 강의실이든 교실이든 미팅룸이든 다 즉시 방송국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또 방송국 SI 없이 만들어가게끔 개발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식은 들고 실제 우리 그 이러닝 코리아 때 이런 해외로 중계 녹화 방송을 하는 것을 시범 보여드린 바가 있고 교실 방송국도 이제는 이것만 설치하면 교실이 방송국이 셀프 스튜디오가 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미래 교실이죠. 선생님이 뒤에서 해도 되고 앞에서 해도 되고 앞에 교실에는 큰 프로젝터 두 개 세 개를 연결하고 모든 벽이 다 프로젝터로 연결해서 교실 안에 여러 교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그 하이브리드형 교실형 스튜디오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올인한 원격 수업 온라인 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51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두서없이 전문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강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녹화되고 전송되고 떨어져 있는 교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바로 함께하는 교실로 교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열린 교실은 이렇게 아이스트를 이용해서 교실의 공간과 또 학교 간의 연결과 전 세계가 하나로 교통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을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